예, 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울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윤석근 참고인께서 아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민연금이 찬성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김신 사장으로부터 7월 9일 날 들었고 이 자리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장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바이오로직스 사장님은 먼저 가셨어요. 하여튼 같이 있으셨죠? 네. 7월 10일 날 국민연금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정을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과 삼성 사이에는 미리 사전에 암약이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얼마 전에 상장됩니다. 그런데 이 상장 자체가 문제가 지금 많이 있는 상장, 특혜 상장이라는 의문투성이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왜? 한 번도 이익을 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재용 증인 맞습니까? 네. 적자 기업이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사례가 있나요? 그거 잘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박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들은 게요. 저희가 거꾸로 외국에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특혜 상장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특혜가 아닙니다. 이재용 증인 입에서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삼성물산이 좋은 회사가 될 거다. 그 증거로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45%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삼성지주회사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지주회사로 갈 건가요?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검토 중입니다. 자, 지주회사로 가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가장 득보는 사람이 누구죠? 질문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본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성 지주회사의 지분을 약 30% 정도를 거저 갖게 만들기 위한 지금 로드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경유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주회사에 관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글쎄, 결정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로드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이것이 정경유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어떤 형태가 돼도 좋은데 떳떳하게 상속세 내고 남들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보통 젊은이들처럼 증여세 내고 이렇게 해서 삼성을 지배를 하게 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8조의 재산이 불어났는데 상속세 증여세라고는 16억밖에 안 내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재산이 증식된 적이 있습니까? 답변하시죠. 모든 회사를 더 열심히 키워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우리 회사가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없습니다. 제 힘 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자성어로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불로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그 불로소득이 정경유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대부터 지금까지 전통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신상필벌 얘기를 하니까 장충기 사장을 신상필벌 할 거냐 최지성 사장을 신상필벌 할 거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답변합니다. 과거에 삼성이 차떼기 때 삼성특검 때 구조본 해체하고 전략기획실 해체하고 그때마다 해체해체해서 일면 톱을 장식하고 그리고 미래전략실을 또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또 해체하고 무엇을 또 만드실 겁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법적 근거도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재벌 총수를 위한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는 이야기를 오늘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독일에 누가 자금을 보냈냐? 대답 안 하시죠. 장충기 사장이 보냈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자, 삼성전자 부회장이 누가 독일의 최순실에게 결재를 했는지를 지금 아는 바가 없다고 와서 대답하면 국민이 누가 그걸 이해를 할까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거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본인이 결정했습니까? 본인이 보내라고 했습니까? 아무튼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돼갖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본인이 결정하신 거군요? 본인이 지시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질책을 하셔도 제가 야단을 맞을 것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 똑같은 국민연금이 한 달 전에 SK와의 합병은 반대했습니다. 최태원 회장님. 삼성하고 케이스가 똑같습니다. 옆에서 듣고 계시면 화나지 않으세요? 합병은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걸 네? 저희도 합병이 됐기 때문에 그 반대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한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다. 네. 그런 똑같은 케이스인데 SK는 반대하고 삼성은 찬성했고요. 자, 삼성 물산 주식을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팔고 그 물산 주식이 주가가 떨어지는 그 시점에 바로 합병 결정을 했거든요. 이거는 국민연금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이 합병을 통해서 손해액이 얼마라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이게요. 박 의원님, 저를 꾸짖으시는 건 좋은데요. 국민연금이 우리 삼성 계열사에 제일 많이 투자를 했고 저희가 제일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인승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 이 합병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들이 얼마를 손해를 봤습니까? 지금 답변을 해도 됩니까? 예.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 제출된 회의 참고 자료에 의하면 약 3,500억의 손해가 있다라고 사전적으로는 계산이 되었고요. 사후적으로 보면 시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8,000억 이상의 손해가 났다는 그런 계산 결과도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